아랫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뒤쪽 기도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아래턱을 내미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겠죠. 아래턱을 왜 내밀까요? 그거는 보통 우리는 입을 다물면 이렇게 아랫니가 윗니보다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가 보통이죠. 근데 잠을 잔다. 그렇다면 우리가 눕게 됩니다.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이 들어서 근육에 힘이 풀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지금 해보셔도 알겠지만 잠이 안 들어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잠이 안 들면 살짝 떨어지죠. 뒤로 밀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좁아졌다는 의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혀입니다.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서 목젖과 붙어버리죠. 목젖도 뒤로 밀려 들어갔는데 혀까지 밀려 들어가고 턱까지 밀려. 이 기도를 눌러버릴 때 코골이가 심해지고 무호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턱관절이 힘들 만큼 당기는 거는 치아에도 그만큼 뒤로 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더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치아에도 무리가 갑니다. 구강장치를 써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는 무리한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구강장치를 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내밀 때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내밀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턱관절의 이 구조에 따라서 움직임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올 때 틀어지게 나오는데 틀어지게 물려주면 불편하기도 하고, 틀어진 사람을 바로 잡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한 위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해갖고 그거 잡는 거가 되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물감이 아무래도 입 안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처음에부터 뭐 안 한 것처럼 편해요 할 순 없죠. 하지만 뭐 며칠이면 이물감은 아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물감이 취소화될 만큼 정교하게 만들고 내 구강과 유사해야지 금방 적응하지. 아니 맛도 않는 거를 참고 지내보면 적응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맞추느냐. 저희가 만들다 보면 이 사이에, 이와 이 사이에 이렇게 굴곡들이 있죠. 이 굴곡을 얼마나 구현해 내느냐, 그냥 매끈하게 일자로 하느냐, 굴곡을 따라가느냐, 두께를 얼마나 하느냐, 아주 세세한 것들이 사용자의 착용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만드는 사람과 사용할 사람이 직접 보고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장치를 만들 때 병원에서 보내온 거는 이 본을 보내오잖아요. 요걸 보내오면 저는 요것만 보고 만듭니다. 여기에 아주 잘 맞춰주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의 이 장치를 만들 때는 만들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죠.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뭐 턱관절은 어떻게 생겼다, 또는 이렇게 움직일 때 턱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 뭐 혀는 얼마나 큰지, 또 아구 힘은 얼마나 센지, 또는 이 본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제 머릿속에 넣고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